무엇입니까? 특공대를 들인 이후 앵두골 탐지기 서설을 없애고 보통 살을 먹어버리던 적재비놈들의 음모는 우리의 용감한 물오리에 의해 파탄되고 말았습니다. 태우섬에 갔던 금세기는 이 소식을 듣고 놈들의 속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꼴 좋게 됐다. 놈들이 뒷배를 맞고 혼란에 빠져있는 이번 기회에 대장놈을 단단히 틀어지고 그놈의 속통을 낱낱이 뽑아낼 테다. 저거 빌란 놈들이 올라온다. 어디서 이런 놈들이 나타났어요? 대지군. 어떤 놈들인지 알아봐야겠다. 사채신을 실어 가라. 망코의 육전 대장인 문안들입니다. 아니, 병원 원장이 어떻게 여기에? 대장 카카가 특별배우자가님을 데려오라고 했어. 무슨 일이 생겼는가? 말도 마십시오. 각하는 패전 소식을 듣자 아예 쭉 뻗고 지금 병원에. 그럼 병원으로 가보자. 철갑상어, 빨리 철갑상어를 찾으라 빨리. 저 철갑상어가 무슨 약이 아닐까요? 뇌진탕 후유증에 상어가 약이라는 건 처음 듣는 소리다. 아이고. 이러다 태장도 사채실로 옮겨할까 보다. 쉿! 무슨 소리? 형님 빨리 일어나시오. 여기가 어디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쪽집이 병실에서 잤을까요? 예? 여기 사채실이다! 깜짝이야! 원장, 부상병들이 많은가? 예. 특별보좌관 놈이다. 싸움에서 살아남은 놈이 며칠 안 되니 별게 없는데 참, 시체 속에 군복을 입지 않은 따쥐 수달 토끼가 기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놈들이 어디서? 예, 예, 사채실에. 그러니 죽었단 말이지. 그놈들이 이제야 제갈 대로 갔군. 이번 싸움을 망쳐놓은 아주 나쁜 놈들이다. 예예. 그따위 성장들을 당장 불태워서 없애치라. 예예. 야, 특별보좌관 놈이 간다. 사막하나. 특별보좌관이 성장들을 아예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했다면서요? 글쎄 말이오. 고생께나 하게 됐어. 어? 이게 웬 일이야? 죽은 놈들이 없어지다니. 각하, 큰일 났습니다. 사채실에 있던 놈들이 없어졌습니다. 어? 쪽집이 이놈들이 살아있었구나. 하지만 뇌야 비우룩이다. 당장 수색대를 불러 그놈들을 잡아내라. 예예. 빨리 대장을 찾아갑시다요. 닥쳐! 숱한 쪽집이들을 죽인 우리를 대장이 표창할 것 같은가? 늦었구나. 특별보좌관 그놈을. 병원 지하굴 속을 내가 손금보다 더 잘한다. 우리가 잡아보겠다고? 그렇지. 여기가 특별 이분실이다. 뚫어라. 카카, 이분실에도 없습니다. 카카, 지하굴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놈들을 계속 찾으라. 네네. 자, 어서. 원장, 이 방엔 다른 이상이 없는가? 예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철갑상어, 빨리 꽃동산을 공격하라! 공격! 철갑상어? 카카! 카카! 특별보좌관, 내가 이 꼴이니 자네가 부대를 돌봐야겠네. 알겠네? 예! 마음 놓겠네. 원장, 카카를 빨리 완쾌시켜야겠어. 예예, 안 누구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 꽃동산 종찰력이 족제비 부대를 지하다니.
별 보자간 이놈. 내 기호인 네놈의 목줄을 물어서 끊어놓고야 말 테다. 그러자면 저 늑다리 대장부터 제껴야 특별 보자간 놈을 잡아치울 수 있다. 어떻게 한다? 많고 육존들을 이용해서 모조리 철갑상으로 꽃동산을 공격한다? 이것은 분명 쪽제비 대장님이 깊숙이 감춰놓았던 무서운 독이빨이 틀림없다. 대장님이 병원에 있는 기회 이것부터 빨리 알아내야 한다. 그렇지, 나쁜 놈들이 도망을 쳤다. 이걸 처음 출동시켜 그것들을 잡아내라. 여기 본부는 내가 직접 수색하겠다. 시끄럽게 전화야 이거. 아, 나 육전 대장이다. 뭐? 육전대를 수색에 또 출동시키라? 이 수색대 놈들은 뭘 하는가? 고가지급 몇 놈 못 잡아서 단잡을 계획. 많고 겁나할 게 없다. 어떤 놈이야? 그 칼을 보면 알 수 있다. 옛날 돌산 대장과 무슨 맹약을 했지? 그럼 그때 함께 손을 잡았겠다. 그래, 어쩌라는 거요? 빨리 육전대를 수색에 출동시켜 대장을 산책을 잡아오라. 뭐요? 그래야 꽃동산 정찰병을 잡고 네가 대장이 될 수 있다. 예? 아, 갑자기 무슨 놈을 그렇게 하? 네 망코가 대장이라니. 정신 차리라!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대장은 자빠져 있고 꽃동산 종찰병이 부대를 타고 앉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이게 제일 말인가?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라. 내가 대장이 된다는데? 좋았어, 해보겠어. 지금 나쁜 놈들이 대장에 있는 병원에 기어들었다. 대장 카카가 위험하다. 빨리 병원을 수색하여 나쁜 놈들을 잡아내라. 나쁜 놈들을 잡아내라. 만큼 무슨 일인가? 에? 우린 대장을 해치려는 꽃동산 놈들을 잡아내자고 왔어. 뭐라고? 야, 시간이 없다. 비키라. 아, 그건 안 돼. 소동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물러가라. 에이, 나쁜 놈. 우와. 야, 이게 무슨 망동이야 이놈들. 아, 카카, 이건 다 당신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뭐라고? 야, 빨리 침대를 옮기라. 예.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이놈들, 보십시오, 카카의 침대 밑에 꽃동산 정찰병 놈들이 기어들어댔습니다. 에? 야,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 하, 여기 있습니다. 응? 어디? 됐다, 그만. 놈들이 이걸 노리고 있으니 내가 보관하겠다. 자, 거기서 시킨 대로 쪽제비 대장을 잡아봤어. 성공이다, 성공. 정말 칼 하나를 던져 대세를 바로 잡는. 그만해라. 너희들이 날 따라다니는 고생이 많았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싸움은 이제부터다. 특별 보좌관 그놈을 잡아치우고 대장의 철갑상호까지 걷어치워야 한다. 철갑상호, 철갑상호라. 그러니 정월에도 끝도 없는 무쇠 쪽제비란 말이지. 한데 이 문고에 철갑상호가 어디 있으며 얼마나 많은 놈들이 있는지 그건 없지 않는가. 그걸 알아내야 한다. 그걸. 특별보좌관님, 제 병원 의사입니다. 대장 각하가 정신을 차리는데 빨리 오시랍니다. 오시겠다고요?
대장놈이 왜 찾을까? 어쨌든 절갑상어의 서구를 알자면 그놈부터 찔러봐야 한다. 돼지. 낮에는 니놈에게 잡힐까봐 여 침대 밑에서 벌벌 떨었지만 신세가 달라졌어. 뭐야? 보라고, 인물망처가 대장의 자리에 올라앉았으니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잡을 때가 됐지. 우리가 살았으니 니놈은 죽어야 한다. 이 가라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 적재비 대장의 명령. 이제부터 모든 부대들은 특별경계 태세에 들어간다. 대장이 치료 중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부대의 청지권을 마우스 육전 대장에게 넘긴다. 다시 알린다. 다시 알린다. 뭐야? 아! 군 쪽집이 물망쳐 이 교활한 원수놈들! 아!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놈들이 이렇게 악착하게 팔아갈 줄은 내 미처 몰랐나! 이놈들! 별정에 간 줄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망커가 대장이 됐다는만! 치, 그게 어떻게 대장이 됐어? 어제 쪽제비 부대의 중요한 자리에 박혀있던 꽃동산청 찰병을 체포했습니다. 망커 대장은 아니, 금세기가 위험하구나.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야! 노지포 연대장놈을 잡아야 한다! 빨리빨리! 아차! 늦었구나! 야! 찾으라! 빨리 번부로 돌아가 금세기를 구원해야 한다. 놈들이 낙하지 잡자고 날치고 있으니 들지로 변장하고 놈들의 서굴로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야, 이게 무슨 짓이냐? 카카, 정신병 치료는 이렇게 한답니다. 카카는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하니까. 뭐, 정신병? 절께 알아보시겠습니까? 응? 검은 쪽잡이? 꽃동산에 갔던 우리 특공대는 제 할 바를 다 했습니다. 야야, 네 놈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래, 이놈! 하하하, 정신 이상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만. 이번 대전이 어떻게 저 검은 쪽집이 죄로 되겠습니까? 그럼 누구 때문이란 말이냐? 그건 눅다리 바보 당신 때문이죠. 당신은 특별보장인에게 속해서 지금껏 어떤 모조리 짓을 했습니까? 야, 부짓을다! 이제 특별보장한 놈을 쥐었자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쿠, 저런 배신자들 믿고 꽃동산을 치자고 하다니, 야, 악덜 놈들아! 옳습니다. 꽃동산을 먹자면 머저리가 아니라 악당이 돼야지요. 그러니 인젠 그 철갑상어 부대나 내놓으시죠. 철갑상어? 니놈들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병원에서 허설이 친 걸 잊었어. 자, 똑똑한 정신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이고, 내 니놈들을 이빨로 씹어 삼킬 거야. 그 따위 썩은 이빨을 가지고 노림도 없죠. 카커, 저희들은 이빨이 든든합니다. 그러니 철갑상어 부대를 넘기기만 하면 단숨에 꽃동산의 명주를 끊어놓겠습니다. 어서 내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카커의 껍데기를 빗기겠습니다. 이놈들. 고문 쪽집이 많고 무지막지한 이놈들이 절갑상어까지 손에 넣는다면 우리 꽃동산이 위험하다. 아니, 방울꽃 종철조가 살아있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쪽제비 부대 전체 장교 여러분, 꽃동산 정찰병을 잡아내는 데서 공로가 있는 용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총강 전투 때부터 함께 싸워온 검은 쪽제비 고문관입니다. 그리고 물망초 총무대장과 외기파리 수색대장입니다.
자, 저기 위에서 치료 중인 전 대장 카카가 빨리 완쾌되기를 바래서 이자를 뒀다. 이놈들! 많고 검은 쪽잼이 니놈들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말 테다, 이놈들! 아으, 아으! 당신 그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 물망쳐, 물망쳐하고 너무 소문났기 한번 만나보자고 하세요. 이제 더 소문날걸? 두고 보라고. 아, 예, 그래요? 그 두더지포 연대장놈을 잡기만 하면, 응? 카카, 특별 보좌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여보, 깜방 열쇠야. 저 고개 넘어 특별 깜방이 있어.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꽃동산 정찰병이야, 꽃동산 정찰병.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 놈이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는가요? 에? 우린 그놈들과 계산할 게 너무나도 많거든. 방울꽃을 뿌리까지 드러낸 다음에 땅! 두더지 부연대장이 잠을 자고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 말이 맞아. 저 많고 대장각하, 혹시 두더지 부연대장 놈이 특별 보좌관 놈을 구원하려고 깜방에 오지 않을까요? 낸 미리 가서 솜씨를. 좋아, 그렇게 하라고. 개만, 그 꼴로 꽤 잡아낼 수 있을까? 별 걱정을 다. 자, 그럼 난 갚아겠는데. 아, 내가 도와드리죠. 좋아. 대상은 뱅글뱅글 나는데. 아, 물망처럼 활짝활짝 휘었네. 좋구나. 카카. 아이고, 코를 좀. 마치 수건이나 덮고 실컷 자기나 하라고. 아, 자넨 취했어. 내 혼자 갔다 오지. 특별 보좌관, 우리 대장이 당신을 보고 싶다는 말. 갑시다. 어서. 카카, 혼자서 이롭겠습니까? 걱정 말라고. 자, 안녕. 잘 다녀가시죠. 물망쳐 이놈, 잘 만났다. 데는 없니? 아니, 혼났지? 응, 정말 혼났어. 난 이번에 원수는 숨이 붙어있는 한 더 악착하게 독이빨을 가며 발악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됐어. 정말 그래. 때문에 놈들과는 끝까지 결판을 내야 해. 우리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말고 원수 놈들을 천백배로 복수하자. 그렇게 하자. 줄대야마, 철갑상원의 서구를 알아내자면 많고 놈의 손에서 대장놈을 때려야 돼. 응. 우리 이렇게 하자. 어떻게? 놈들이 지금 잔뜩 취해 있을 때
너희 두더지포로 번부를 탁세기라. 아, 그건 문제없어. 그래서 놈들을 혼란에 빠뜨린 다음 대장놈을 깜찍하게 빼내잔 말이야. 내가 연대장인데 그쯤한 거야 못하겠니? 금세가 절다라마 우리 잘 싸워보자. 응, 그래. 사나운 비바람 불어도 옥색이 피는 방울 우리를 묻어둔 좌표 337! 원수놈들의 향하여!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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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땅코 부대, 땅코들을 출동시키라! 야! 이게 웬 소동이야? 무슨 소동인가 말이야? 야, 내가 통무대장이다. 어? 아이 시절, 야야야야야 이놈아, 내가 물망쳐 통무대장이란 말이야. 자 이놈 이거 보긴 뭘 봐? 야 이놈아, 공간도 몰라보는 놈이 무슨 통무대장이란 거야? 물망쳐입니다 이거. 안정이 없다나니. 야 이놈아,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아이 그 소각꾼아. 남아기 부대, 어떤 산 땅크들이 밀려오고 있다. 반 땅크 부대를 출동시키라. 멈췄다! 나도 멈췄다! 카카! 제일 힘센 까마귀를 내려왔습니다. 좋다! 지금 대장이 위험하다. 카카를 구원해야 한다. 알겠는가? 알겠습니다! 빨리! 특별보좌관 있는가? 뭐? 물망체가 되겠다고? 그러니 투도지포 연대장, 특별보좌관, 니놈들의 작간이었구나. 그래, 어떻게 된 거요? 이건 다 미국한 당신 때문이오. 내 말을 듣지 않더니. 뭐, 나 때문이라고? 자, 이건. 많고, 내 지금은 참는다. 하지만 때가 오면 니놈도 그쯔. 검은 쪽제비, 네 놈의 속심은 뻔하다. 지금은 날 써먹다가 제가 대장이 되자고? 저 카카, 도망친 놈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혹시 대장을? 카카,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저희들이 왔습니다! 특별보좌관, 두더지 포연대장 자네들인가? 고맙네. 고마워. 열쇠!